사람보다 빠르게 깔고 라판보다 전설을 잘 까는 주술사가 있다? 뭔가 특이한 점은 없어요. 그냥 존나 세요. 그러니까 이 덱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고 좋으면은 만들 수 있게 한번 볼게요. 이 덱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고? 많아요. 생각보다 많은 덱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. 덱 어디서 봐요? 이런 사람들도 많고. 멀리건부터 봅시다. 멀리건부터 대장 멀룩의 영혼, 볼타 폭발, 낚시꾼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 가져가고 두 개 바꿨어요. 이건 아무래도 약간 생 이마나 그 미드레인지 냥꾼이 쓰는 하이에나 그런 거 갑자기 냈을 때 저격이 너무 쉬워가지고 들고 간 것 같아요. 동전 이마나 낚시꾼을 내고 대지의 힘까지 좀 보겠다. 정령은 아니지만 2턴 서리바람 서린을 원한다.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사를 배제한 행동이거든요. 포템 찍나요? 갑자기? 그건 아니죠. 그럼 동전을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. 자, 치사 배제 들어갔고요. 3코예요. 딱 3코. 어? 없다. 사비득. 어? 설마 혼찌릿? 지렸는데 이거? 너무 달달한데? 일만화 뽑으면서 그게 또 볼타 폭발. 그리고 멀룩의 영혼 손에 쥐고 있고요. 게다가 맨 왼쪽 건 폭풍 인도기. 완벽해요. 아, 양꾼 불쌍하죠 슬슬. 이만화의 서리바람 서린한테 이 옛날에 약간 정신자극 서리바람 서린 느낌이야. 막기 힘들걸 이거? 주문 또 뽑아주고 2만화 쓰면서 또 3만화 뽑아주고 자기 할 거 다 하죠. 이거는 뭘 해야 되지? 폭탄 던지기? 장궁. 그래도 정리를 어떻게든 하는데 양꾼이 술사가 너무 빠르네. 안 쉬고 너무 빨라 그냥 자체적으로. 그리고 개 씹소름인 거 뭔지 알아요? 이거 솔직히 지금 이렇게 내도 되거든요? 근데 얘 체력 6대요 이제. 조금 있으면 얘 6대. 그럼 진짜 그냥 나가도 상관이 없음. 어쨌든 기계 정리를 해주자마자 차이 정도인데 어차피 속공이니까. 다음은 5만화 맞죠? 과부하 하나 먹었으니까. 어, 카이사다 이거. 리얼 카이사인데? 어? 폭덧이에요? 숨기고 있는 것 같아. 폭이라. 블러핑일 수도 있고요. 물론. 자, 뱀덧 빙덧 아니고요. 내가 볼 때는 폭덧이 맞아. 어? 뭐야? 저격이었어. 이러면 비밀도 빼고 인도기 각까지 필드는 6댐. 중매도 2개 있음. 아, 너무 늦었어 얘가. 이거는 진짜 폭이네. 근데 폭 이제 걸면 어떡할 거야. 이미 늦어버렸는 걸. 가자! 뭐야, 그룹이다! 뭐, 아, 죽었. 와, 게임 욕하고 싶다. 방금 하스스톤 욕하고 싶었어. 전사 승률 70% 나오는 덱이면은 한번 볼게요. 처음 보는 덱이기도 하고. 에메리스 용량꾼 전사 승률이 70%래요. 자, VS 어그로 0% VS 전사 70% 개똥덱. 첫 멀리건 7, 9, 10, 10. 역겨워요. 다 바꿔야 되죠? 오! 뭐야? 무슨 덱이 바뀐 수준인데? 멀리건이 덱이 바뀌었냐 갑자기? 뭐야 이거? 어, 되게 좋은데?
뭐 다른 덱이 됐어. 7,90,10이었는데 뭐야? 같은 덱이야 이거? 나역캐스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미로이도 나왔네? 어? 최신 덱인 것 같아요. 상대방 법사는 악령의 책도 안 쓰고 신지도 없는 그런 덱 같아. 추적은 안 쓰네? 굳이 필요한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? 보통은 추적 1만화 남았을 때 찾아놓는데 이분은 추적을 조금 더 뒤로 밀었거나 아니면은 필요가 없으면 안 쓰나봐요. 이건 뭐야? 리로이 11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상대편한테 두 마리 소환해주려고 그러는 건가? 이거 왜 쓰는 거지? 아 이걸로 에메리스를 찾는다고? 야 그거는 양아치다. 하수인은 몇 개를 쓰는데? 아 괜찮아요. 아 저 가끔 가끔 자기 합리화가 나오는데 그냥 걸러 들으시면 돼요. 오 진표 하나 더 찾아놓기 이것도 너무 좋죠? 한 가지 문제는 징표 플러스 그 체력 1짜리 제거할 게 없다는 거? 그거 말고는 되게 좋게 잘 뽑은 것 같아. 금연 11일차 뭐냐고요? 유튜브 사람들 좀 속입시다. 제 계산은 오케이 시작했어요. 아 그다지 세지 않아. 괜찮아 버틸만해 이거. 어? 동전 조이버즈 바로 하네? 1만화 2개? 무거운 거 많아요? 어? 좋댔다. 아이고 아 님 이거 왜 넣었음? 아니 유가 아니라 님이 넣었잖음. 제페토를 왜 넣었냐고요 도대체. 이 덱에 뭐 하려고 넣었는데? 진짜 에메리스 하려고 넣은 거야? 설마 그렇다면 너무 양았지. 설마 에메리스 뽑으려고 했다면 너무 양아치고요. 에메리스, 데스윙, 오닉시아 등등 11짜리 데스윙으로 뭐하려고요? 그냥 내 핸드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가? 얘가 정령 쓴 다음에 그것도 하겠다. 0만화 플러스 2만화도 있는 것 같은데? 맞지? 존나 짜증나 이게. 핸드가 그대로 다시 생기니까. 와 이거 개빡이겠는데?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거? 아이고 아이고 아까버라. 어떻게 할 거임? 빨리 도발 세우셈. 도발 세우셈 빨리. 풀을 나감이 뭘로? 오 추적을 쓰네요 이제는. 필요하다고 생각했나봐요. 어? 님 주문 뭐 얼마나 쓴다고 줄지들 넣었네. 오 진짜 센 카드 다 넣은 것 같아. 진리악스를 뽑았어요. 줄진도 버렸어. 그리고 제페토가 불러온 고룡소병 든든하게 본체를 지키고 있고요. 개든든 9만화 법사는 지금 코스트도 너무 많고 수습생이 있어가지고. 어 저거 째겠다. 바로 쨘다 저거. 이거 되겠어요 바로 쨔는. 최악이다. 대마법사는 거의 최악이야. 야 이거 마나요리가 준 거야? 와 이거 많이 빡치겠는데? 야 이거는 좀 억울하겠는데? 어 쎄다 법사. 어 눈속임. 이러고 안 치기? 오케이. 아니요 지금 제가 볼 때 얼베를 여기다가 안 한 이유는 이 사람 지금 뭘 보고 있는 줄 알아요? 이 진리악스로 한번 버티고 눈속임으로 서로 부닥쳐갖고 한번 버틴 다음에 에메리스를 해서 리로이를 올리고 리로이 얼베로 죽이려고 함 지금 이 사람. 정신이 나갔어.
지금 욕심덱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 지금. 플레이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. 어? 어? 안에 두 턴을 버텨야 돼. 근데 2필드 플러스 8만화 써서 하나 더 낼 거예요 분명히. 존나 센 걸로다가. 하나가 아니네. 딱 됐는데 하나가 아니야. 이거는 뭐 월해 같은 거 없나? 죄송한데 제페토를 빼시라니까요? 제페토가 하나만 뽑아줬어도가 아니라 제페토를 안 넣었으면 됐어요. 그 동전 제페토 해갖고 진 거 같은데? 어 얼보. 그 제페토 대신에 동전 8만원 딴 걸로 했으면 이겼을 듯? 이길 수도 있었을 듯? 제페토 쓰레기. 저런 덱에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. 밸류가 너무 떨어져요.